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페퍼로니입니다. 오늘은 쉑터 트레디셔널 커스텀 트랜스 블랙 버스트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뮤지션스 클럽에서 쉑터 트레디셔널 커스텀 트랜스 블랙 버스트 모델을 협찬을 해주셨고요. 일단 제가 쉑터의 디자인과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USA 라인, 재팬 라인, 인도네시아 라인까지는 두루두루 사용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어요. 쉑터 코리아, 월드 학계에서 생산된 제품은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쉑터 라인을 모두 사용해봤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었던 이 악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쉑터 트레디셔널 커스텀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깔끔한 마감입니다. 쉑터 기타가 사실 마감 좋다라는 거는 유명하죠? 저도 여러 가지 라인의 악기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마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이 악기도 역시 마감은 아주 좋습니다. 넥 포켓의 유격도 아주 잘 맞고 굉장히 고루고루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의 마감도 굉장히 칼같이 잘 되어 있고 뒷판에 있는 백플레이트를 이제 오픈을 해갖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뒷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역시 쉑터의 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느꼈었던 쉑터 트레디셔널 커스텀의 장점은 뛰어난 튠 안정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하다 보면 밴딩이라든가 아밍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튠이 잘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특히 아밍 같은 경우에는 튠이 굉장히 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쉑터 트레디셔널 기타 같은 경우는 락킹 헤드머신과 윌킨스 브릿지를 채택을 해서 이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극효율적으로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느꼈었던 이 녀석의 장점은 뛰어난 연주감입니다. 베이플랙의 쉐입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뭐 코드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솔로를 연주할 때에도 무난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내기 편안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스트랩 타입의 악기를 많이 연주해 보신 분들이나 이런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려움 없이 적응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쉑터에서는 참 걸출한 픽업들이 많죠. 슈퍼락이라든가 파사데나라든가 VS1 픽업이라든가 걔네들에 비해서는 다이아몬드 시리즈의 픽업이 유명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연주를 해보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픽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트레디셔널 커스텀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녹음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사운드 퀄리티 때문에 불만을 가졌던 적은 없어요. 단 노이즈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불편한 건 있겠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써보면서 아 쓸만하네? 가 아니라 오 진짜로 괜찮았어요. 노이즈 게이터와 앰프 노브를 조절하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역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타에 아쉬웠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에 따라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이 기타는 뭐 빈티지 타입의 기타들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미드톤이 굉장히 탄탄하게 부각되어 있는 느낌인데 하이톤이 엄청 쏘는 스트랩 타입의 악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타는 비교적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푸시풀 스위치가 잘 뽑히지가 않아요. 공연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전환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뻑뻑한 게 좀 풀리고 손에 적응이 되면은 큰 문제 없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기타에 비해서는 넥 조인트에 각이 져 있어갖고 하이프렛 연주가 비교적 편하기는 해요. 근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부분이 컨투어가 좀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 기타를 사용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운드 체크하고 한번 올게요.
제 주변에서 쉑터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궁금한 마음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USA 모델의 DNA를 굉장히 충실하게 잘 가져온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주감, 기본 퍼포먼스는 물론 가격의 경쟁력, 다양한 장르에도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 즉 잘 팔릴만한 악기들을 많이 만들어야 요즘은 살아남는 세상인데, 저는 이 기타가 그런 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때 쓰는 메인 기타는 제가 가지고는 있지만 이 기타의 만듦새도 굉장히 뛰어나고 저도 꽤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기타를 좀 자주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여담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현대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작곡을 하는데 기타 톤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또는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R&B 음악 또는 이제 팝 음악을 할 때 얘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정말 괜찮은 악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연주를 해보고 연주감도 좋으니 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되게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금적인 부분에서 내가 USA 라인을 살 수가 없다. 국내에서 생산된 이 악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쉑터 USA의 그 DNA를 잘 가져온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쉑터의 사운드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기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기타를 협찬해준 뮤지션스 클럽과 영상을 시청해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